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! 타임! 네, 오늘 3커스텀샵. 네. 3커샵 시리즈에 드디어 마지막 출전 선수 57입니다. 깁슨 커스텀샵 전부 다 이제 그 블랙뷰티로만 흥미로만 저희가 모아봤는데 처음에 일반 커스텀샵 에보니 핑거보드에다가 다음 시간에 68을 했었고요.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57을 할 건데 57은 가격이 900만원이 넘고요. 픽업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57 예전에 했었던 거 점수를 그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57도 역시나 거의 평가는 다 비슷해요. 80.5 뭐 79.5.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에서 조금 뭐 1점씩 깎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고 거의 그냥 80점에 턱걸이 하거나 아니면 네. 80점에 딱 걸려 있는 전후예요. 네. 그 픽업은 순서대로 저희가 커스텀샵 1번 출전 선수가 490R 498 T였고요. 2번 68이 68 커스텀 언버커 두 개 그리고 이번에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57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역시 픽업이 세 개라서 조금 더 무겁죠. 무겁습니다. 들 때부터 좀 묵직해요. 네. 이게 미들 픽업이 달려있어도 조금 감이 다르긴 하네요.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네요. 네. 백킹. 바로 더빙요. 네. 좋습니다. 솔로. 가볼게요. 몇 번을 재치는 건데 1도는 뭔가 아주 독특해요. 그죠? 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.
가볼게요. 좋네요. 확실히 뭐 세대가 조금씩 조금씩 기분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. 뭐 어쨌든 셋 다 좋습니다.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. 네. 풀로 들어보겠습니다. 갑니다. 커스텀입니다. 네. 요거 제가 엔딩 코드를 안 쳐놨네요. 네. 68입니다. 차이가 있네요. 있어요. 57이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해봐야 될 것은 항목별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. 그렇죠. 근데 뭐 드라이브 백킹이 뭐 대단하게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앞에 이 클린 네. 커스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그죠? 그 다음 68 68 68이고요 68은 차이가 날 수밖에 아 저기 57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57 혼차 지금 네. 3 픽업이기 3, 때문에 맞아요. 아무래도 중간 이제 이 첫 번째 클린톤을 이제 중간에다 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네. 거기서 오는 차이가 확 그렇습니다. 나는 것 같고요. 그러면 백킹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로만 네. 앞부분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커스텀. 네, 68. 57. 오케이.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.
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커스텀 더 들어볼게요. 네.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희 개인적인 감상은 원래 이제 그 커스텀이 이제 약간 여기서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 EQ라고 가정을 했을 때 68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원하고 하이 쪽도 더 들려 있는데 로우 쪽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약간 아래 위로 이렇게 부스트가 된 느낌의 이제 68 사운드. 그래서 좀 더 좀 뻗는 듯한 좀 더 락킹한 그런 사운드. 그리고 57은 이 하이로우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얘는 뭐 약간 뭐 변화가 있는 정도 없는 정도 근데 미들 쪽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. 그거 이제 3 픽업에서 오는 그런 뭐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커스텀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 그리고 뒤쪽이 약간 그런 시원한 락킹한 사운드 68 그리고 57이 좀 풍성하고 진한 느낌 이런 식으로 저 느꼈는데 은총 씨는 어떠세요? 이거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네. 저도 이제 어떤 EQ 영역대에 대해서 어쨌든 68이 가장 하이가 그 바스라지는 느낌이 가장 많이 났다. 그리고 어떠한 표현으로는 68이 가장 빈티지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. 그 네. 하이가 좀 들려있는 소리 때문에 그 깁슨 그냥 커스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노형이랑 저랑 좀 생각 똑같은 게 그 딱 그 기준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만약에 깁슨으로 팝을 녹음한다면 그냥 이거 꺼냈을게라고 할 것 같은 네. 딱 이 셋 중에서 그렇다면 못하지 않는 딱 그 스탠다드 우리가 원하는 딱 깁슨 레스폴 소리 근데 역시나 파워풀하게 밀어붙이라고 표현하면 57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뚫고 나오는 뭔가 이제 미들 영역대에서 덩어리가 있죠 예, 덩어리가 있으니까 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미세한 차이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미세한 차인데 코드 컬텍스 녹음을 했는데도 요 정도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면 앰프에서는 좀 더 훨씬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것 저것 그냥 모던하게 가고 싶다면 커스텀이 맞으실 것 같고요. 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 68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상남자의 사운드를 내고 싶어. 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. 뭐 57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저는 68이 좀 빈티지한 것도 그런데 하이 쪽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락을 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괜히 보치더락 기타가 아니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럼 백킹 톤 할 때 시원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68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. 은총 씨는 세 개 중에 한 대를 그냥 준다면 뭘 받아가시겠습니까? 저는 68. 68. 건우는 68. 저도 68 받아가겠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가 더 들리는 그 시원한 시원한 감이 아무래도 큰 점수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. 그 깁슨에서 많은 라인 중에서 우리가 커스텀 라인한테 좀 내가 산다고 하면 조금 더 이 스탠다드 라인보다는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.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지 않나. 건우가 68 선택한 이유는 뭐야? 아 그렇군요. 하이가 들리고 솔로톤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건우도 워낙에 그 기타 가지고 혼자서 이제 솔로 같은 거 연주도 많이 하고 주인공 같은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68로 이제 아예 전면에 나서겠다. 저랑은 같은 감정인데 좀 달라요. 저는 오히려 68로 아름다운 그 클린 그 약간 벨톤 잘 나오는 벨톤이라든가 아르페지오가 예쁘겠고 그리고 이제 솔로톤을 만약에 제가 지향한다면 저는 연주를 할 거면 57로 할 것 같아요. 앞으로 쫙쫙 나가니까. 근데 저는 68에서 뭔가 앙상블을 했을 때 기타가 이제 다른 악기들을 좀 EQ를 깠을 때 저역대 좀 까주면은 다른 악기들을 피해주고 거기서 예쁘게 존재감 드러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68을 선택한 거거든요. 좋습니다. 같은 성향 이제 다른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. 좋아요. 어쨌든 저희 세 명 다 68에 뭐 몰표가 나왔어요. 뭐 이건 예상 못 했는데. 그죠. 어쨌든 뭐 이렇게 사운드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디테일을 또 열어보니까 저희 생각보다는 차이가 있었다. 원래 처음에 아이 뭐 차이 나겠어 뭐 이랬는데 커스텀샵 세대 뭐 레스폴 다 똑같겠지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리고 나는 이 질문 할 줄 알았잖아요. 네. 셋 중에 나는 당연히 57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68. 68이었다. 들어봤더니 저는 68이었다. 그러게요. 좋아요. 이렇게 좀 의외의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생각보다는 차이가 느껴질만 하다. 이런 결론을 내면서 오늘 3커샵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비교 콘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
하겠습니다. 오늘 은총 씨 연주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방구석 미션을 양산메달 레코딩 타임스.